안녕. 오늘은 프레벨 자연 관찰 배 읽어줄게요. 가을이 되면 물도 많고 달콤한 배. 먹고 싶죠? 배나무예요. 하얀 배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배꽃이에요. 이꽃 하나하나가 열매가 된답니다. 하지만 꽃만으로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복슬복슬한 털이 달린 막대기로 꽃을 간지럽게 해요. 암술에 꽃가루를 묻혀주는 거죠. 초록색 열매가 열렸어요.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열렸죠. 이 열매들 가운데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내요. 그리고 봉지를 씌워서 키우죠. 배에 계절이 왔어요. 커다란 봉지로 옷을 갈아입은 배가 무럭무럭 자라요. 이제 먹어도 되겠죠? 지금 막 땄어요. 껍질이 불그스름한 배도 있고 푸르스름한 배도 있어요. 불그스름한 배의 대표적인 품종은 장식랑이래요. 푸르스름한 배의 대표적인 품종은 20색이에요. 둘다 나무에서 막 땄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배를 키워서 먹죠? 서로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신수, 행수, 신흥. 아타고, 만삼길, 신흥, 신고, 금촌주. 울퉁불퉁 서양배예요. 서양배는 나무에서 딴 다음 바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얼마 동안 저장해 두면 맛과 향기가 더 좋아진답니다. 여러 가지 서양배예요. 레트 버틀렛, 윈터 넬리스, 프레코스, 르레체, 스터 크림슨, 마그릿 마리아, 드라이언 주 코미스, 실버벨, 제네럴 라크. 서양배는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무슨 종같이 생겼죠? 반으로 싹둑, 물이 많고 아삭아삭한 배에 크림같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배. 나는 어떤 배를 더 좋아하나요? 영국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배에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미국에서 똑같은 배가 발견됐는데, 버틀렛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버틀렛이라는 이름도 있고 윌리엄이라는 이름도 있는 배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배는 반으로 잘라보면 하얗고 오톨도톨한 게 보이죠? 이것을 석쇠포라고 하고 소화를 도와준답니다. 배 먹고 이닫기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석쇠포 때문에 생긴 말이죠. 배를 먹은 손가락으로 이를 닦으면 입속이 개운하게 잘 닦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야기예요. 맛있는 배의 장식랑. 우리가 먹는 장식랑은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일본의 장식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우던 배나무에서 열렸어요. 이 배는 다른 배보다 크기도 크고 맛도 매우 달았죠. 그래서 장식랑은 자기의 이름을 붙였답니다. 쓰레기장에서 자랐어요. 20세기라는 배는 장식랑과 비슷한 때에 일본의 어느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죠. 발견되었을 때는 열매도 달리지 않고 30cm쯤 되는 평범한 나무였다고 해요. 쓰레기장에서 자란 평범한 나무를 보고 이것은 이제까지 보아온 배나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기침을 먹게 해줘요. 만약 열 나면서 기침을 자주 할 때는 배의 속을 파낸 다음 잘게 썬 도라지와 꿀을 채워 넣어요. 그리고 유리 그릇에 담아 한두 시간 정도 끓인 뒤 먹어보세요. 몸이 한결 좋아질걸요? 나도 배를 좋아해요. 유지맴이라고 하는 우리처럼 배를 좋아하는 곤충이랍니다. 유지매미는 애벌레였을 때는 땅속에서 배나무 뿌리에 집을 빨아먹으며 자라고요. 어른 매미가 되면 나무 위로 올라와서 배즙을 빨아먹어요.
같은 종류의 열매들이에요. 매실, 버찌, 딸기, 자두, 복숭아, 비파, 사과, 배. 모두 같은 종류래요. 배와 사과가 같은 종류였군요. 오늘은 배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